안녕하세요. 골프클럽 H 박대성 프로입니다. 드라이버의 비거리는 모든 아마추어 분들의 고민이죠. 오늘 제가 드라이버 헤드스피드를 높일 수 있는, 늘릴 수 있는 그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. 덩달아 백스윙도 잘 걸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드라이버 셋업을 하시고요. 백스윙 올라갈 때 오른손 그립을 헤드 쪽으로 이렇게 미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. 그럼 백스윙 걸리가 굉장히 쉽겠죠? 자. 백스윙 때 오른팔을 이렇게 접어주는 거죠. 다운스윙 때 헤드스피드 늘릴 수 있는 키인데요. 키는 여기 있습니다. 채 걸었으면 다운스윙 때 양손이 다시 만날 수 있게. 자, 걸었다가 이런 식으로. 백스윙 때 손을 분리시키고 다운스윙 때 양손이 모아질 수 있게. 이렇게 그 연습스윙을 하거나 공을 치게 되면 클럽 헤드의 스피드를 훨씬 더 높이실 수가 있어요. 클럽 헤드의 무게도 훨씬 더 잘 느끼실 수가 있죠. 자, 채를 걸었다가 이런 식으로